우리 사람 같은 경우는 이런 거는 이제 전기차 관련주거든요.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거예요. 전기차 관련주니까 좀 들고 가도 된다 했습니다. 2021년에서 25년까지 유망 섹터나 테마, 여러분도 알고 있겠지만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에 2G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오는 과도기가 있었습니다. 이때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많이 성장하는 계기가 됐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1등 기업이 삼성전자입니다. 시총이 엄청나게 차이나요. 지금 2등주가 SK, 롯데, 현대, LG 이렇게 있거든요. 시총이 삼성전자하고 갭이 크잖아요. 그런데 요번에 LG하고 현대가 잘하면은 다 따라먹지는 못해도 절반이나 70%까지 따라오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은 삼성이 다른 사업은 손대는 것마다 다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삼성 불패에서 딱 하나 못 이룬 게 있어요. 뭡니까? 자동차예요. 자동차는 삼성이 못 이겼어요. 물론 삼성 자동차가 있기는 있지만 이미 다 넘어간 상태고, 지금 이제 삼성이 보유하고 있지 않는 섹터가 자동차인데, 지금 자동차는 이동수단 플러스 편의시설, 고급차 같은 경우 오디오나 TV나 이런 거잖아요. 근데 기본적인 이동이나 편의수단에서 모든 게 바뀝니다. 이제 앞으로 더하기가 되는 게 자율주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때까지 우리가 스마트폰에 지금 있는 기술을 다 집약을 시켰습니다. 이제는 자동차입니다. 자율주행의 기술 집약,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모든 거와 연동이 되고, 더하기 전기차, 자율주행, 자율충전, 그러니까 차 안에서 내가 운전하는데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집에 불도 켜고 보일러도 켜고 냉장고에 뭐가 있나 없나, 차 안에서 모든 업무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잘 수도 있고, 차 안에서 할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자율주행에 들어가면 AI하고 TV하고 사물 다 합쳐져요. 그러니까 자동차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이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모든 라이다나 센서나 지도, 5G를 넘어서서 6G 더하기 최첨단 보안, 엔진 대신에 뭐가 들어갑니까? 배터리가 들어가고 모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히팅 시스템, 히터도 새로 들어갑니다. 기존에 자동차에 안 들어갔던 것들이 새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사이 갑작스럽게 물량이 늘어나면 자동차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게 되면 대장주가 삼성이 아니라 현대기아차 또는 LG전자가 치고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LG가 삼성보다 더 인정받는 거 하나가 가전모터죠. 각종 모터 종류들은 삼성보다 LG가 훨씬 낫다. 구동장치가 모터잖아요, 그죠? 구동장치가 들어갈 수가 있겠고, 자동차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각종 IT 기술들 다 들고 있습니다. 삼성이 들고 있는 기술도 LG도 다 들고 있어요. 그리고 LG화 배터리까지. 그러니까 어째 보면은 LG전자가 특혜를 볼 수 있는 게 5분 시장이 아닌가. 또 하나 특혜를 볼 수 있는 게 현대기아차예요. 현대차하고 기아차 같은 경우는 다른 외국의 자동차 회사들보다는 늦게 시작했지만 지금 현재 기술력 자체는 전기차, 수소차 쪽에서는 탑이에요. 근데 자동차가 한 방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조금 조금씩 과도기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작년부터 얘기했습니다. 내년에는 전기차 배터리 무조건 간다고. 왜 제가 이 전기차 시장을 엄청나게 크게 보냐면 테슬라를 보면 알아요. 테슬라가 지금 현재 전 세계 자동차 회사 시총을 합친 것보다 더 많다고 하더라고. 전기차의 혁신을 일으킨 이 테슬라라는 기업이 전 세계 시총에 1등, 2등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만 보더라도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이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시장 크기는 가늠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막상 따지고 보면 그 테슬라가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을 많이 발생시키고 있느냐? 아니다 말이죠. 일론 머스크가 인공위성도 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지만은 계급품인 거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제 현대기아차는 테슬라하고 경쟁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하게 돼요. 누가 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에 비하면 현대차는 지금 엄청 싼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현대기아차가 딱 안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강성 노조들 있잖아요. 노조가 너무 강성하니까 발목을 잡을 것 같아. 계속 파업하고 뭐. 어째 보면은 삼성이 저렇게 많이 컸던 이유가 노조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렇게 수월하게 별 문제 없이 컸던 것도 노조의 역할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알람 설정까지 하셔서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